너무 건조하면서 푸석푸석하고 활력까지 저하되는 계절이잖아요. 이런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집중을 해주세요. 보습감이 쫙 피부가 더 쫀쫀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진짜 숨어있던 꿀템을 발굴을 해. 그게 바로 무엇이냐? 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 채널 미닝이에요. 마이닝들,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 내추럴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피부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마이닝들도 각자 피부 고민 하나씩 정도는 갖고 있으시죠? 예를 들어, 나는 너무 건조하다든지, 아니면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라든지, 갑질이 너무 일어나서 고민이라든지, 뭐또 탄력 부족 등등. 계절마다 생기는 또 피부 고민들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런 거를 심플하고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또 요즘에는 너무 건조하면서 하고 가을 겨울에는 또 탄력까지 저하되는 계절이잖아요. 이런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집중을 해주세요. 진짜 숨어있던 꿀템을 발굴을 해왔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자, 여러분, 피부 고민을 심플하고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단일 성분 화장품입니다. 최근 몇년 전부터 단일 성분 화장품들이 진짜 핫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야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일 성분 화장품이 뭐냐면요. 피부에 유해한 성분만 딱뺀게 아니라 딱 하나의 유효 성분만으로 100% 이루어져 있는 화장품을 뜻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다른 성분 이것저것 복잡하게 넣지 않고 딱한 가지 유효 성분만 고함량으로 넣었으니까 그 성분의 효능을 피부에 온전히 집중적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 고민에 필요한 효능을 갖고 있는 유효 성분, 그 성분이 담긴 단일 성분 화장품을 골라서 사용을 해준다면 정말 간단하게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요게 바로 단일 성분 화장품의 장점이자 집중 케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화장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차차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단일 성분 화장품 브랜드인 나시백을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나시백이 뒤를 보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브랜드 네임인데요. 진짜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스킨케어 볼때 특히 전성분 막 확인해 가면서 안 맞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성분은 어떤지, 요렇게 보시면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복잡한 성분표 뭐 찾아 볼 필요 없이 그냥 제품 이렇게 보이는 게 그게 전부라는 거죠. 저는 나시백을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막 영상에서 사용하시는 거를 봐가지고 원래 알고 있던 브랜드기는 했거든요. 요 브랜드가 단일 성분 외에는 뭐 향이든지 첨가물이든지 뭐 색소든지 그런 거를 넣지를 않았고 보존이랑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화학제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자극이 적은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가을 겨울 피부 고민에 진짜 찰떡 같은 유효 성분을 지니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브랜드의 이런 면들도 좋고 단일 성분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제품이 좋고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광고로 가지고 왔겠죠. 나시백의 투샷 오미자 토너입니다. 또 알차게 아주 그냥 쓰고 가지고 왔죠? 요거는요, 여러분, 오미자 추출물이 꽉꽉 들어가 있는 단일 성분 화장품이고요. 이게 심지어 경북 문경에 있는 오미자를 선별해가지고 추출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미자가 여러분, SCI급 논문에서도 많이 게재되어 있듯이 사포닌, 비타민,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톤 개선이랑 보습, 윤기, 광채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게 인체 적용 시험으로도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일 성분 토너니까 아무래도 좀 가볍고 워터리하고 흡수가 과연 잘 될까 싶었어요. 근데 이게 제형이 묽은 토너 같으면서도 살짝의 점성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80시간 동안 발효해서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1스킨만 해줘도 보습감이 쫙 느껴지더라고요. 엄청 촉촉해요. 진짜 말라있던 내 피부가 안에는 수분 보습감이 쫙 채워지면서 겉은 좀 쫀쫀해지는 느낌? 그래서 첫인상부터 좋았고 이거부터 일단 요즘에 쓰기에 너무 좋아요. 흡수도 잘 돼가지고 바를 때 사용감도 좋고요. 저는 이 친구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는 거 진짜 추천. 피부 속에 보습이 착착
차오르는 느낌 너무 좋잖아. 뒤에서 또 이거 사용법이랑 꿀팁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다른 기능성 제품들 일체 안 쓰고 이 제품만 딱 쓰면서 피부를 봤었는데 묘하게 뭔가 피부가 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제 남자친구도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딱 얼굴 보더니 얼굴이 뭔가 오늘따라 하얘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면서 보습도 채워지고 광채 톤면에서도 개선이 되니까 피부가 쫀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200%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제가 진짜 추천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레이어링해서 써주는 거예요. 3스킨도 좋고 뭐 7스킨도 좋고 각자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 번 발라주면 더 보습감이 짱짱해지면서 피부가 더 쫀쫀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저는 요즘에 진짜 너무 건조해가지고 토너를 여러 번 이렇게 바른다고 한들 에센스나 뭐 앰플 같은 거를 사용해주지 않으면 피부 속이 금방 건조함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주면 에센스를 바르지 않더라도 피부 속 보습이 금방 날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거에 이어 세안하자마자 이 친구로 토너팩 해주는 거를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 세안하고 나면 토너를 바로 쓰잖아요. 근데 유효성분이 100% 들어간 단일성분 화장품으로 먼저 흡수를 시켜주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에 더더욱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또 단일성분 화장품 사용의 꿀팁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 첫 단계를 토너팩으로까지 해준다? 그러면 더더욱 깊게 이 성분이 흡수가 되면서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토너팩을 해주면은 빠르게 속보습이 쫙 채워지니까 메이크업하고 나서도 피부가 건조하거나 이러지를 않아가지고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요, 에센스랑 섞어서 사용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 단일성분 화장품의 또 장점이자 팁입니다. 원래 내가 잘 쓰던 제품이랑 섞어가지고 맞춤형 케어를 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섞었을 때 궁합이 별로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즘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30대가 곧이다 보니 탄력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리프팅도 막 혼자 알아보기도 하고 나시백에 탄력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단일 성분 에센스가 있더라고요. 짜잔! 나시백의 드롭인 살몬 글리칸입니다. 저는 요거 두 개를 또 섞었으니까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정확한 비율은 아닐 수 있지만 대충 토너 7에 에센스 3 정도로 섞어주고 있고요. 아예 공병에다가 섞어서 사용해도 돼요. 이 친구가 여러분 프로테오 글리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해요. 이게 그리고 점성이 있기는 한데 묽고 워터리한 편이라서 섞기에도 되게 좋고요. 단독으로 썼을 때는 흡수가 바로바로 되면서 끈적이지는 않지만 쫀득 쫀쫀해지는 사용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써주면 더더욱 피부가 쫀쫀해지거든요. 쫀쫀 느낌 너무 좋잖아. 저는 낮보다는 나이트 케어 때 토너 단계에서 이렇게 섞어서 써주면 딱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랑 같이 이렇게 써주면서 더더욱 피부가 쫀탱해진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제품들만 가져오기는 했지만 나시백의 여러 피부 고민에 필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단일 성분 제품들이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피부 고민 해결 방법으로 단일 성분 화장품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나시백 제품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꿀 같은 정보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우리 오늘도 안녕